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트래커 지금 정수입니다. 많이들 들어오셨나요? 저도 한번 쫙 봐야겠다. 와, 되게 아름다운 분들이 많으시네요. 와, 되게, 한섭하실 것 같은, 예, 그러한 어떤 외모를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나좀 하면 한다. 와, 네. 눈빛이 막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제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유산화를 사업한 지가 벌써 10년 차 됐고요. 김포에 거주하고 있어요. 제 스폰서님은 권현진 스폰서님이시고요. 또 팀은 캐스트 그리고 뷰티풀이라고 하는 팀의 수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충청도 음성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3살까지 살다가 이제 김포라는 곳에 이사를 왔습니다. 저희 아빠가 이렇게 공장을 하셨어요. 김포에서 뭘 만드셨냐면 칼도 만드시고 다이소에 가면 집게 있거든요. 우리 요리할 때 집게 쓰잖아요. 다이소에 판매되고 있는 집게가 저희 아빠가 만든 집게예요. 이마트에도 팔고 그런데 제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랑 아빠랑 같이 그 공장을 운영하셨던 게제 머릿속에 아직도 남아요. 제조업을 하면 큰 돈을 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옛날에 한국과 중국이 수출을 자유롭게 하는 자유수교를 맺는 그런 뉴스가 나와서 이제 막 수출이 원활해져서 나라의 큰 경사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게 벌써 20년 전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수출이 자유화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기쁜 소식에 반대로 저희 아빠께서는 제조업에 큰 타격을 받으시고 저희 아빠는 파산을 하셨어요. 중국에서 들여오는 칼, 가위, 이런 집게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만드는 것보다 거의 5분의 1, 7분의 1 가격이 되어서 들어오면서 저희 아빠, 엄마는 이제 경제적으로 완전 제로, 아니 마이너스의 상태가 되신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 살던 집이 어떤 그 주택인데 다가구 주택이라고 해서 방한 칸짜리에 이렇게 주방 하나에 화장실이 문 밖에 야외에 있는 그리고 그 화장실 한 칸을 내 가족이 사용하는 그러한 곳에서 반지하에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살았어요. 그렇게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내는 동안 제 머릿속의 기억은, 뭐라 그럴까,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왔는데요. 정말 힘들게 또 대학도 나왔겠죠. 그렇게 유치원 교사가 되어서 또 10년이라는 세월을 유치원 교사를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한 만큼 돈을 잘 모았는데 그 돈이 딱한 1,0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거 갖고 또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이라는 걸 시작했어요.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서 결혼을 하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삶이 펼치지는 않더라고요. 기본적인 베이스가 너무나 약했기 때문일까요? 게다가 그 저희 신랑이 가게가 의료기 매장을 했는데요. 강화도라고 하는 곳이 실버 산업이 잘될것 같았지만 갑자기 또 실버 산업이 막 붐이 이르면서 너무나 경쟁, 초경쟁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서 가격이 점점 다운되고 또 인터넷 판매가 너무 많이 이렇게 활발해지면서 가게에서 사람들이 제품을 사지 않는 그러한 상황도 펼쳐지게 돼요. 결국, 제가 생각했던 그런 경제적인 안정이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해결되지 않다는 걸 제가 이제 30대 중반이 돼서야 정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때 제 친구였던, 고등학교 친구였던 지금의 권현진, 세븐스타, 다이아몬드 스폰서님을 만나게 되면서, 제가 스폰서님께 유산화라고 하는, 이런 그 네트워크 마케팅을 전해 받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꼭 내가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품 한번 사주자라는 마음. 그리고 제가 건강이 좀 약했다는 생각이 또 들어서 이참에 건강도 한번 챙겨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유산화의 제품을 굉장히 이제 애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용을 하는데 제가 건강검진을 했더니 갑상선 암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때 저에게 유산화라고 하는 제품이 제 손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산화 제품을 굉장히 애용하고 먹게 되면서 건강이 많이 호전돼서 유산화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관심과 또는 감사함과 그리고 유산화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믿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제 유산화와의 만남과 제 과거예요. 그런데 유산화를 만난다고 해서 다 10년이 지나서 저처럼 다이아몬드가 되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부터 제가 어떤 상황으로 만들어가며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될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유산화를 만났을 시기에는 유산화가 그룹을 만들어지고, 그룹이 만들어지고, 막 자리를 잡는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다 모였을 때도 1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어떤 소규모의 어떤 팀 안에 속하게 되는 거죠. 우리 권현진 스폰서님은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시겠지만 에너지가 넘치고,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활력도 있고, 앞에서 리더십을 강하게 이끌어 주신다고 하면 저는 그렇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예, 성격이 좀 많이 달라 보이죠? 저는 약간 꺼다놓은 보릿자루, 예, 그러한 어떤 모습이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하나 잘한 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권현진 스폰서님 옆에 항상 함께 하면서 스폰서님이 이렇게 하자고 하면 오, 동조하고 같이 해보고 또 스폰서님이 이번엔 우리 이거 하자라고 하면 예스. 또 스폰서님이 우리 이거 도전해봐요.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고 트라이를 계속 하자고 하면 또 예스. 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최윤희 루비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스라고 했던 것들이 프로모션이 있고요. 또 어디에 가자고 하는 것 참석. 예, 그런 것도 예스였고요. 또 스폰서님이 또 같이 뭔가를 뭐 행사를 우리가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것도 예스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창조적인 거, 이런 것들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불평불만 하지 않고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참여하고 같이 고민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작은 팀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저는 웬만하면 스폰서님의 말에 노를 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예스를 하면서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이아몬드를 왔던 가장 큰 비결은 바로 멋진 스폰서님 옆에서 항상 스폰서님과 의견을 나누고 함께하는 모습으로 있을 자리에 있었다는 거. 예, 그거 여러분들이 꼭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하는 팁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결단이에요. 결단이 이런 결단 있죠? 나 할 거야. 뭐 해야지. 해볼 거야. 뭐 이런 식의 결단 할수 있죠. 예, 근데 제가 한 결단은 어떤 결단이었냐면 저는 강화도라고 하는 곳에 결혼을 해서 시집을 간 거예요. 그런데 강화도에서 김포로, 강화도에서 전라도 광주로, 강화도에서 강원도 원주로, 강화도에서 저기 남양주로. 어때요? 너무너무 교통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골드 될 때까지는 그렇게 있었어요. 예, 어떤 그 교통으로 하루에 한 4, 5시간을 사용하면서 골드까지 왔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정도 돈을 좀 모아서 결단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제가 집을 구해서 나왔어요. 어디로 나왔냐면 김포에 예, 어떤 원룸은 아니고 한 투룸 정도 되는 그런 룸을 얻어서 저희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교통에 쓰는 시간을 줄이고 이 시간을 교육에 쓰고 싶다. 교통에 쓰는 시간을 줄이고 이 시간을 미팅 시간으로 써야겠어요. 저 강화도에서는 못 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신랑한테 내가 요 정도의 돈으로 집을 얻을 테니까 나랑 같이 이사할래.
아니면 나 혼자 집 나가게 해줄래? 저희 남편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미쳤네, 여자가. 같이 나가자. 같이 가. 그래서 제가 돈을 좀 모아서 월세 내는 그런 집을 결단해서 얻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할 공간, 거실이 넓은 집을 얻어서 그때부터 제가 홈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네트워크를 한다고 이사를 하는 사람 혹시 주변에 계세요? 있을 수도 있죠. 예, 맞아요. 그런 사람이 바로 저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RTS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RTS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본인이 한 비즈니스를 나누고 서로 피드백을 받고 간접 경험을 공유해서 지혜를 얻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스피치 교육을 같이 배우는 시간. 그래서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하는 뭐 이런 신규 트레이닝처럼 그렇게 RTS를 13기, 2년 동안 거의 한 주도 쉬지 않고 제가 했어요. 예, 그런데 저희 팀만 가지고 하면 또 시너지가 부족할 수 있어서 캐스트라고 하는 전체 팀 리더에게 모집을 받아서 제가 형제라인 리더들까지 다 가르치게 돼요. 그때부터 저는 어떤 교육의 아이콘, 그리고 봉사의 아이콘으로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칭찬을 받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저희 파트너들을 사람들과 형제 라인들과 모여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제가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건데 제가 또 하는 부분을 우리 헬캐스트 리더스들이 인정해주면서 아 인정을 해주니까 더 열심히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정을 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결단을 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이어왔던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아까 우리 최윤희 리더님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모션을 잘 이해하고, 또잘 분석해서, 파트너들이 달성할 수 있도록 엄청 많이 제가 이제 1대1로 가르치고 함께 했던 거예요. 물론 제가 프로모션에 먼저 달성하고자 하는 의욕이 앞섰고요. 저희 파트너들도 그런 달성의 맛을 볼수 있도록 어떤 파트너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저 프로모션을 달성할 수 있을지 직접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또 달성 하나하나를 해 나가면서 그 성취감을 맛보는 그런 것들을 매년 매년 거듭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 왔던 것 같아요. 네. 자, 저는요, 항상 스폰서님께도 그리고 형제라인님께도 파트너님들께도 너무너무 감사하는 것이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리더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형제라인들과의 관계십이 굉장히 비즈니스에 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신규 트레이닝 2기잖아요. 지금 2기에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고 있지만 1년 뒤에, 2년 뒤에 또는 5년 뒤에 저 그때 캐스트 2기 신규 트레이닝 2기였잖아요. 그때 생각나요. 이런 식으로 서로 이야기할 타이밍이 올 거예요. 언제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골드, 루비, 에메랄드가 되세요. 그렇게 되면 뭐라 그럴까요? 각자 서로 성장 스토리를 나누면서 어떤 유산화 친구로 어떤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예전에 이랬었지 하면서 즐겁게 얘기할 시간도 있고 그래요. 저는 유산화는 시간을 두고 성장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추억을 나누게 되고 또 인생을 나누게 되는 그런 일이 이 일의 또 아름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신규 트레이닝에 계신 우리 2기 여러분들은 저는 앞으로 지금부터 1년, 지금부터 3년, 지금부터 5년, 그리고 10년짜리의 어떤 1대 계획을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1년마다 계획은 세웠는데 5년, 10년짜리 계획은 제가 못 세웠어요. 네,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내년엔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도 있지만 내년에 반드시 여러분들 골드 디렉터, 이그제큐티브 골드 디렉터라는 꿈을 다 아마 마음속에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3년 뒤에는 어떠한 그림, 5년 뒤에는 어떠한 그림,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가져가시면 내 마음이
훨씬 더큰 그림을 갖고 가게 된다는 걸 제가 이제 알것 같아요. 제 내년의 꿈은요. 제가 지금 최근에 이사를 했어요. 유산화를 하는 10년 동안 경제적인 부를 이뤘는데요. 제가 지금 넓은 집, 두 채를 갖고 있고 또 좋은 외제차도 갖고 있어요. 이건 자랑이 아니라 실제로 삶의 여유를 제가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너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신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의 계획은요. 펜트하우스 제가 계약하는 거예요. 70평 아니면 80평짜리 집에 그런 높은 집에 제가 우리 형제라인들 또 감사한 우리 파트너님들을 모시고 우리 집에서 홈 비즈니스 하는 거, 예, 그걸 지금 꿈꾸고 있어요. 그런데 전곧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여러분들이 눈으로 뭔가 확실하게 이렇게 선명한 그런 구체적인 꿈을 꾸시면서 분명히 이뤄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집을 이사 왔던 결단만큼은 아닐지라도 본인의 삶에서 유산화의 성공을 위해서 좀확 변화할 수 있는 거 아니면은 내가 뭔가 하기 쉽지 않지만 유산화라고 하는 어떤 성공의 꿈을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는 뭔가에 대한 부분은 좀더 명확하게 내가 설정하고 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좀 드려야 되기도 하고 또는 내가 배움이나 또는 어떤 관계를 위해서 뭔가 공간과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특히나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사람을 만나는 어떤 그런 상황들 또 공간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각고의 머릿속으로 어떤 전략을 꿈꾸시고 꾀하셔서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SNS를 통해서도 요즘에 활발하게 잘 하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어떤 배움 가운데에서도 만남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계속 생각하셔서 분명히 유산화를 통해서 인생을 바꿔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계속 만나게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1박 2일이라고 하는 그런 그 골드 이상 리더님들끼리의 만남이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이제 너무나 보고 싶었지만 어떻게 다잘 지냈는지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골드 이상 리더님들의 표정은 유산화가 오히려 더 사업적으로 굉장히 붐업되셔서 더큰 결과를 갖고 다들 만난 거예요.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뉴스만 보면 뉴스에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죠. 예, 정말 없잖아요. 너무나 암울한 소식들만 가득한데 유산화인들의 만남에서는 희망차고 기쁜 소식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비전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스폰서님과 함께한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고 스폰서님이 하는 여러 가지 계획 안에서 내가 참여하고 같이 논의하고 스폰서님께 도움이 되고 나도 도움을 요청하는 네, 그러한 밀착, 예, 그러한 것들을 하셔야 사업적으로 큰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두 번째는 결단. 결단은 마음의 결단이 아니에요. 행동의 결단. 그래서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행동하셔야 되는 것. 예, 그게 없으면 모든 환경이 내가 수능적으로 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환경은 뭐든지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것. 자, 세 번째는 유산화가 주는 것은 거의 대부분 프로모션입니다. 뭐 어떤 여행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금전적인 것이나 또는 뭐 뭐죠? 어떤 혜택이나 프로모션의 연속이에요. 예. 프로모션만 잘 분석하고 내가 이해를 하더라도 나의 행동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프로모션에 관심이 없죠. 예. 그러면 유산화라고 하는 것에 시너지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프로모션이라는 것을 일단 어떤 프로모션이든 내가 잘 이해하고 분석해서 나도 달성하고 내 파트너도 달성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생각하고 짜는 것, 전략이죠, 전략. 네, 그런 것들. 이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머리에
장착하시고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코로나는 누구에게나 주어졌지만, 예, 나는 코로나를 넘어서서 오히려 이용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유산화 비즈니스에서 가능합니다. 저희 모두가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믿고 따라오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규 트레이닝 2기에 24분의 리더님들, 1년 뒤의 모습, 2년 뒤의 모습, 3년 뒤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저 지금 다 얼굴 보고 있어요. 예, 진짜로. 예, 진짠데. 예, 그래서 골드 디렉터, 또 이그제큐티브 골드 디렉터가 되시면 제가 정말 잘 기억하고 엄청 축하해 드릴게요. 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유산화를 선택하고 시간을 내서 교육을 들어오셨다. 성공자의 요소가 이미 마음속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와, 남다른 성공 어떤 뭐라 그럴까요? 성공자, 인자? 예, 이런 것들이 DNA가 있는 거예요. 성공자 DNA. 네, 그래서 유산화를 선택한 본인에게 쓰담쓰담 해주시고요. 네, 그러면 우리는 성공자의 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파이팅!